박범 부회장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아이탑은 예, 앉아있어. 예, 앉아있어. 예. 예, 인사 다시 드립니다. 예, 남아이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억수로 나오셨네. 다들 바쁘신데, 그지? 아, 저는 지난 그 우리 2월 달에 공부함하고, 2개월 만에 또 다시 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선배님들도 많이 오시고 바쁘신데, 다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은 있잖아요. 예? 아미타기 핵심 강기. 공부 좀 많이 하고 계시지? 오늘 또 예습회가 오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시지 싶은데.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이틀 전에 있잖아요. 금요일 날 제가 2월 달에 공부한 거 한 번 더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그 한 10분 정도를 봤지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참 뭐, 물론 뭐 연불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은 얘기가 많이, 저는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또 공양하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불도 중요하지만 또 기본에 충실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 회장님 좀 말씀하셨잖아요. 불설아미타경 있잖아요. 물론 뭐 정토 삼부경, 예, 불설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다 읽어보면 좋지만 또 불설아미타경 그 한 것만 있잖아요. 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이곳으로부터 서방으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고, 그 세계 한 부처님이 계신데 아미타 부처님이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슬퍼하고 계신다. 아까 여기 오신 분들, 그 사님 한 분, 아까 공략하고 가신 분 있잖아, 그죠? 극락이 어디 있는데 하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뭐, 예, 법화경을 갖다가 뭐 2년간, 3년간 이제 독송도 하시고, 뭐 다른 나라 공부도 좀 하셨다 하는데, 정말 우리 불자들 중에서 극락 모르는 불자들이 제가 90%. 극락만 알면 난 연불하지 싶은데. 그렇잖아요. 거기다 아까 좀 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처럼 불설아미타기 내용 알고 있으면 연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한번 말씀하면 유튜브상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수업할 때 우리 대구에 공부할 때도 한 말씀 드렸는데, 불설아미타경 책을 갖다가 전 세계에 있잖아요. 온 세계 다 좀 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저 다들 보면 이제 뭐 너머 집에 있잖아. 엄마고 아버지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고 할머니지 싶은데, 불설아미타경 제가 아는 그 보살님 한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한 60대 정도 있잖아. 되는 보살님이신데 자기 10살 때 할머니 따라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불설아미타경 읽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정말에 그래가지고 연불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나 나 불설아미타경 막 완전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자제분들 뭐 손자들한테 신천지 갔을 때 생각하면 해보이소. 불설아미타경 내용 알고 있으면 그 신천지 안 가지. 맞습니까? 정말요. 그래서 우리 생일 선물로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불설아미타경 제가 좀 조만간에 좀 장사 좀 해가지고 좀 돈 좀 찍어가지고 좀 진짜라요. 자제분들 어릴 때 있잖아요. 유치원 다 다닐 때 그럴 때 한번 읽어봐도 내용 다 알거든. 다 내용이 있잖아요. 불설아미타경 그 속에 보면 나 극락세계 자연 환경들도 다 나오잖아요. 극락에는 일곱 가지의 보석으로 된 연못이 있는데 팔공덕수가 가득 채워져 있고, 모서의 바닥은 전부 다 금모래로 깔려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칠보로 되어있고, 극락세계는 땅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있다. 그런 거 들어보면, 극락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미래는 많은 거 모르겠다. 정말입니다. 그거, 정말, 진짜라. 그거 한번. 네, 그래서, 정종선님께서도 아미타 핵심 관계 이걸 갖다가 일부러 있잖아요. 그지? 아, 강연을 갖다 강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할 페이지가, 예, 요 책 있잖아요. 저번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뒤부터 좀 합시다. 예, 우리 책 한번 봅시다. 우리 책 32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예, 32페이지. 밑에서 있잖아요. 다섯째 줄. 32페이지. 우리 책 32페이지. 예. 혹시 있잖아요. 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선배님들,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예. 국왕이 소견하는 비유. 국왕이 있잖아요. 국왕이 소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있잖아요. 부르는 것을 갖다 소견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자에다가 볼견자 아닙니까? 불러서 본다.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신화라든가 있잖아, 그지? 보고 싶어가지고 초청하는 거, 초청장이라, 초청하는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런 내용인데, 요거 공부하기 전에,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26페이지 한번 넘어와 볼까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 우리 책 26페이지. 지난, 저지난달에 2월달에 한 거 기억이 나시는 거, 어떤 것이 많은 성근인가? 많은 성근인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요거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좀 전에 회장님 하실 말씀처럼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18페이지. 지난주에, 지난달에 또 못, 저지난달에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아미타기 핵심 중에, 불설 아미타기 핵심 중에 핵심이 요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 판서는 저번에 했기 때문에 판서는 안 해도 되겠지. 내용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 불설 아미타기 엑기스입니다. 자, 18페이지 위에서부터 있잖아요. 불설 아미타경의 핵심. 여기 한 100회자 정도 됩니다. 자, 한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만한 한글 있잖아요. 적은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네. 저 나라가 극락이다. 그죠?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 못 간다 하니까. 그냥 이런데 와서 공부 안 하면 있잖아. 걱정이 돼가서 염불만 해가지고는, 내가 염불 하긴 하는데, 복이 있잖아. 조그만 성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 못 간다 하니까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명호를 굳게 지니어 하루나 이틀이나 혹은 사흘 날 다시 여시에 1회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불설 아미타경에 나온 선남자 선녀인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불설 선남자 선녀인입니다. 염불 안 하면 선남자 선녀인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아미탑을 일성에 80억 급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고 했잖아요. 아시지, 이제? 우리 그, 관문행 속에 나오잖아, 그지? 그것처럼 우리는 염불 안 하면 재학중생입니다. 재학중생, 우리는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죠. 환경본연행품 제4 참제업장원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약차악업 유체상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악업이 최상 모양이 있다 하면은, 모양이 있으면 진 허공계, 허공계가 다 해도 불능용수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 허공이 끝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은 악업이 그만큼 많답니다. 아유, 아닌데, 뭐, 내가 뭐, 그래도 나 반듯하게 살아가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생에 지은 악업만 이야기하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자력수행이잖아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참선한다고 좀 앉아있으면 번뇌망상이 많잖아요. 많은 이유가 악업 때문에 그래요. 악업이 없으면 아란이지. 그렇잖아, 그지? 번뇌망상이, 우리가 아까 선배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수행, 점수행 다 하고 참선도 뭐 한 수십 년을 하셨다고 가시다가 이리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있잖아요. 우리 악업 중생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 악업을 녹이는 방법은 염불밖에 없다 생각하면 돼요. 그 우리 저 법현상인 했잖아, 선택보는 염불집에 그것도 보니까 극락세계가 우리 그 뭡니까, 무량수경이 나오잖아요. 극락세계가 그 뭡니까, 그 세자재왕 부처님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있잖아요, 세자재왕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자기가 머리 깎고 있잖아요. 법장 비구가 되셨잖아요. 법장 비구가 되셔가지고 세자재왕 부처님한테 이 우주에, 이 법계에 있는 한나 극락을 다 보이달라고 했잖아요. 극락세계를, 극락세계와 같은 극락을 갖다가 보이달라고 해가지고 210억이나 되는 극락세계를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런 극락세계 가려고 하면 다른 그 극락세계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우리 뭐 말 그대로 제도 없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시도 많이 되고 뭐 그다음에 지켜도 계율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데, 이 서방정도 극락세계만은 있잖아요. 재업중생들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남아미탑을 염불만 하면 갈 수 있는 게 극락입니다, 극락.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남자 선녀이 되려고 하면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다, 그렇지? 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것저것 염불 안 하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염불만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임종할 때, 긴 인명,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죽을 때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들과 함께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놔두시게 되나니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저승사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번의 보살들이 우리 데리러 온답니다. 남아미타 연불했다고. 야 참 그보다 큰 영광이 없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지?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고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됐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 자, 그 한문과 같이 우리 선배님도 한문 좋으시던데 한번 같이 하면. 불가의 소성은 복덕 인연 득생피국.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써있지 않습니까? 써는 득생피국. 저 국토. 극락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불가. 뭐뭐 할 수 없다. 그지? 야교 선남자 선녀, 만약에 선남자 선녀인이 있는데 문설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집지명호 잡을 집자 지닐 집자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얘기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 염불을 열심히 하되 약 1일 이를테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동안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하지 않는다면 이것저것 안 부르고 오로지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있잖아요. 긴 임명종시 평소에 남아미타불 염불 열심히 한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 여재성중 현재 기전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현재 기전 그 사람 앞에 평소에 염불한 사람 앞에 나타난다. 그 사람 데리러 온다. 이거보다 큰 사건은 없을 거라. 경전이 이런 경전 우리 선배님들 공부를 많이 했지 싶은데 이런 그 구절 나옵니까? 저도 80권 환경을 다 한번 읽어봤어요. 환경 거기에도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없습니다. 팔만대장경 중에서 이거보다 더 있잖아. 희망적인 복음은 없어.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이게 어느 분 말씀입니까?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지혜제일 사리부를 불러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경전의 말씀이에요. 경전의 말씀. 이야 이거 안 믿고 있잖아요. 뭐 딴 데 있잖아요.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참 진짜입니다. 신종시 신부전도 이 사람이 죽을 때 있잖아요. 목숨을 마칠 때 신부전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조성사자가 오면 놀래가지고 갈팡질팡하겠지만도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번의 보살들 내 데리러 오면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 적득왕생 아미타불 극락국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야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아깝다. 우리끼리 공부하기가.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우리 대구에 2019년도 4월 달에 한 이맘때 정도 내가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있잖아요. 특별 법회를 하셨더라고요. 만선연불원이라고 우리 부회장님 잘 아시지? 그지? 여기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몇 분 가셨는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그때 정전선이 모시고 만선연불원에서 이렇게 법문하신 걸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총무님하고 한번 갔어요. 저지난주에 한번 일요일에 한번 갔는데 뭐 다른 것도 물러나는 거 의식대로 하고 그 제가 그 연불하면서 앞에 성하모니 아미타 부처님 한 분만 모셔놓고 있잖아요. 뒤에 그게 우리 탱화를 하잖아요. 예? 탱화에 딱 걸려있는 탱화를 내가 쭉 봤어요.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정중앙에 아미타 부처님 계시고 25번의 보살들 있잖아요. 제가 숫자를 다 헤아려 봤어. 책에 있는 거 우리 경전에 있는 거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번 보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법당이 더 있잖아. 막 더 돋보이는 거라. 아 이거 저 경전에 입각해서 이 불상도 모시고 있잖아. 탱화도 모셨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래 돼 있어. 야, 아무리 그 중요하지만, 뭐 다른 거는 다 판서 있잖아. 하기 좀 그렇지만도,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아셔야 된다. 여기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좀 있지 싶어요. 오늘 뭐 일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집지명호. 명호다, 그죠? 명호를 잡아 지니고, 약 1일부터 했잖아. 약 1일 내지 내지 7일이 돼. 그죠? 7일 동안 일심불란이 돼. 그죠? 불란하면 기인 임명에서 기인 임명종시 이말 임자 있잖아요. 임명이 돼. 그죠? 임명, 그 책 보고 지금 책 봐도 됩니다, 이제. 아미타불, 임명종시 아미타불, 아미타불.
타불. 여제 성중. 더불어 여자 아닙니까? 그죠? 제. 성스러울 성자. 무리 중자. 현재 기전이 되겠죠? 현재 기전하고 앞에 거는 생략하고, 예. 적덕 왕생 아미타불 등도 적덕 왕생 있잖아요. 갈, 왕생이 갈왕자에다가 날씨 가서 태어난답니다. 왕생. 아미타불 극락부터 아미 타 불 극락국토 되겠죠. 극락. 극락이 지극할 극자에다가 절곡을 낙자입니다. 지극히 절곡한 곳이 극락입니다. 극락국토에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남아미타불 연불을 열심히 하되 이를테면 하루 내지 7일 동안 일심불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란 의지를 난자거든요. 의지를 난자 약자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불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되잖아요. 그지? 긴 평소에 그렇게 남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한 사람이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임종할 때 남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임종할 때 우리는 아미타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 더불어 가지고 있잖아요. 평소에 연불을 한 사람 그 사람 앞에 나타난다. 임종하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곧바로 있잖아요. 그제? 아미타불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이야, 이거보다도 큰 빅뉴스는 없어요. 이거보다 희망을 주는 불교가 희망이 없다 하는데 정말 항상 제가 강조를 하다시피 우리 지금 절에 있잖아요. 보살들 이거 이런 것도 설문조사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절에 자기 자칭 불자락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죽어가지고 나 극락 간다 손 한번 들어보라 하면 있잖아. 내가 볼 때는 100명 중에도 내가 볼 때는 10명이 아니고 한 5명도 안 나올 것 같아.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우리 회장님 말씀 왔다나. 그래. 제가 저는 성경 다 읽어보진 않는데 다 읽어보진 않는데 그거 스님 이야기하시더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잖아. 우리처럼 이렇게 있잖아. 나와 있는 게 이렇게 곧 비주얼 고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없는데도 그분들이 그 열광을 하고 있어.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그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당 다니는 사람들 죽으면 전부 다 성당 한 100명 중에서 내가 한 90명 간다 생각할 것 같아. 그러고 있잖아. 그 어려운 거 11조도 다 내고 하지. 하, 정말이야. 이거 진짜 어릴 때, 지금 유치원, 내가 볼 때는 유치원 정도 다니도 요즘 뭐, 나 어린,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안 다가도 책 다 되잖아요. 읽잖아요. 불소를 압니다. 이게 정말이야. 이것만 알면 정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일부러 내가 오늘 이게 다 전락하다가 내가 요것만, 액기서만 있잖아요. 이거 좀 찍어가지고, 요것만 찍어가지고 어디 저, 다른 타종교인들하고 있잖아. 카페 가서 이야기할 때 이것만 보여줘. 이것만 보여줘도 돼. 이것만 보여주면 다른 종교, 타 종교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내가 경제, 성경이 이렇게, 이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는, 이게 어떤 교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불설 아미타불이 나오는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제가 요즘 만나 불설 아미타불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는 한문 불설 아미타불 한번 읽고 저녁에는 한글 불설 아미타불 읽어요. 한문으로 된 거는 읽는데 한 7분밖에 안 걸려. 한글로 된 건 한 10분 정도 걸려요. 읽으면 읽을수록 막 신심이 막 어째가 있다 이런 좋은 책을 갖다 볼까 이런 분도 계실 거란 말. 아이고 그 시간에 남아미타불 한 번 더 한마디 더 하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있는 자체가 연불이야. 연불. 정말이요. 거기에 답이 다 돼 있어. 이 미주얼 고절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 좀 잘 아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시는 친구분이라든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연불 못 만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정말이요. 이건 정말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럼 26페이지.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26페이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에 18페이지 다시 한번, 예, 죄송합니다. 예, 18페이지 다시 여기에서 아미타 핵심 관계에서 이제 세 가지 걱정거리하고 두 가지 있잖아요. 그 이제 의문, 예. 그 의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 세 가지 큰 걱정거리하고 이제 두 가지 큰 고뇌,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그만 성경과 복덕의 인연으로서는 극락 못 간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있잖아요. 이제 걱정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지? 예.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나마미탑을 염불함. 이게 막 어렵게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공부하면 막 번뇌 망상 없이 있잖아. 염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염불하다가 있잖아요. 번뇌 망상 돌아오면, 아,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저 그래도 좀 참선하다가 이제 염불 일이 돌아와가지고 좀 염불하면, 남한들 염불하면 번뇌 망상 없이 좀 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지? 그거 말고 있잖아. 그 밑에 신부전도 마음이 전도돼. 나 죽을 때 내가 만약에 있잖아요. 정신이 없이 뭐 치매라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자다가 죽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어떡할까? 걱정도 되잖아. 그죠? 그런데 치매가 오든 그 관계가 없답니다. 우리 저번에 그 정토종의 특식안이 있습니다. 그지? 보는 칭명 범부입보, 아, 평생 없음 현생 불태.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순간에 우리는 평생의 업이 극락 왕생이 결정이 됐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 믿고 계십니까? 관계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자다가 이제 죽고 이제 심장마비 걸려서 아 소리 한번 못하고 죽어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있잖아요. 식물인간이 내가 돌아가셔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염불하신 분들은 막 얼굴이 다들 좀 아이고 뭐 조금이나 두려움이 없지요. 내만 그러는 건 모르겠다. 참. 어쨌든 간에 걱정하지 말고. 요게 세 가지 걱정거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의문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남자, 선녀인, 나는 과연 선남자, 선녀일까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죄도 많고, 나는 진짜, 뭐, 나는 좀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래가지고 안 될 건데, 하는데, 염불하면 전부 다 선남자, 선녀입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지? 약 1일부터 약 7일까지. 하루에서 7일간만 그 염불을 하고 나면 끝나는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선도대사님께 딱 짚어주셨어. 상진 1령, 하지 10성 1성 해놨어요.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위상자에다가 달진자에다가 하나 일자에다가 형태 형자. 1형은 평생이, 한평생이. 다할 때까지. 한평생을 다하고, 남아미탑을 염불 만나가지고 10년 사실 분, 20년, 30년, 50년 사실 분들 있잖아요. 만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염불하는 평생입니다. 평생. 그 다음에 남한별 염불 만나자마자 열 번밖에 아니 뭐 한 번만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로는 10성이나 1성에 이르기까지 평생 염불을 생각하면 됩니다. 남한별 염불 만나가지고 막 50년간 하든 안 10년간 하든 이제 열 번을 하든 한 번을 하든 간에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런 개념으로 있잖아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오늘 예, 막 미주알 고자를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 어떤 것이 많은 성근인가? 자, 성근이 있잖아요. 많은 성근. 성근이, 불설남미탕에서 이야기하는 성근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어떤 것인가? 예, 그, 자, 1번. 전수와 잡행의 득실로부터 판단함. 전수. 전수는 뭘 오로지 남아미탈 염불을 하는 거 하고, 잡행 잡수하는 거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덕과 실에 대한 나나, 7을 같이 한번 논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그죠? 자, 두 가지 상반된 관점. 경에서 설하기를, 이 경은 불설남미타경입니다. 불설남미타경에서 설하시기를, 적은 성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나라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 피국했잖아요.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많은 성근일까요? 다들 왕생을 하려면, 극락에 가려면 염불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제하에 또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극락 가려고 하면 염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염불을 하긴 하는데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조그만 성강 복덕 인연은 극락 못 간다 하니까 그거고 막 그 허들에 걸려가지고 염불 좀 하다가 한두 달 정도 하다가 고마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걱정거리지, 그지? 아, 그게 첫 번째 걱정이었죠. 하나의 관점은 단지 염불만 하는 것이 바로 적은 성근이어서 이것만으로는 극락에 왕생할 수 없으며 염불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선과 복을 갖다가
복을 갖다 닦는 수행을 더하여 회양해야만 비로소 많은 성근이 되며 비로소 왕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책 보기 전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연불 뿌라서 다른 있잖아요. 뭐 선행도 많이, 복도 많이 좀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생각하면 있잖아요. 연불 하면서도 불안해서 안 돼. 연불 하긴 하는데 내가 과연 나는 극락 갈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지. 이 책이 그런 게 정말 책 중에 책이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도.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은, 하나의 관점은 연불이 많은 성근이어서 설사 다른 수행이 없더라도 오로지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하고 그 외의 것은 자평잡수는 모두 적은 성근이어서 아무리 많이 닦아도 연불하지 않으면 왕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 첫 번째 관점을 들어보면 비교적 직관적인데 곧 연불에 다른 수행을 더하면은 연불보다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불 플러스 다른 수행이 있잖아요. 다른 나 뭐 자평잡수를 하면 나 연불 오로지 연불 한 것보다는 나 그게 나 공덕이 더 커가지고 극락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 관점을 들어보면 약간 독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연불에 연불을 더하면 연불에 다른 수행을 더한 것보다 공덕이 크다는 것입니다. 연불 플러스 연불은 연불 플러스 다른 수행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어느 관점이 정확한 것일까요? 연불 플러스 다른 수행이 아니라 연불하는 것보다 크나 연불 플러스 연불하는 게 다른 연불 플러스 다른 수행하는 것보다 크나 이제 우리는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수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스님 만나면, 야, 이 스님 만나. 정경 스님 대단해. 뭐, 여기 보면 비유라든가 뭐, 오만 있잖아요. 예를 다 들어놨어요. 전수와 자평의 득실.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연불하는 거하고, 자평 잡수하는 거하고, 어떤 게 있잖아요. 득과 실이냐.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해에 의하면, 그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법문을 닦아서 회양하여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를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해야만 성근과 복덕이 아주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이 경전도 독송하고 저 진언도 독송하고 이 법도 닦고 저 부처님께도 절을 하게 되겠지요. 보통 보면 우리 일반 중생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불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자팽잡수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이해에 의하면 연불에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므로 연불이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므로 그는 안나 전수 연불을 하며 일양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탑이 연불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놨어요. 자, 선도대사님께서는 왕생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생예찬에 나오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근래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내가는 누구냐면 선도대사님이십니다. 선도대사님 자기가 근래 그때 당나라 당시에 있잖아요. 당나라 때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지방의 출가자와 재가자들 가운데 이해와 수행이 안 돼. 이해와 수행을 갖다 해행이 이렇게 합니다. 해행이 다르고 전수와 잡수가 다 달랐다. 그렇죠. 여비일 나 자 견문이다. 그지? 제방도소. 여러 지방의 도는 있잖아. 출간 스님이고 속은 안 나. 속인들입니다. 속인들의 해행 있잖아요. 이해와 수행이 부동이다. 이제 아니 불자이다. 한 가지 동자. 서로 달랐어. 전잡 유이다. 그죠? 전수와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과 자평잡수하는 게 달랐다.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다 달랐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또 법연상이 있잖아요. 선택보는 연불집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는 나 선도가, 선도대사님께서 근래에 그때 당나라 당시에 한동안 직접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다들 정토 법문에 대한 이해가 달랐는데 이해가 다르다 보니 수행하는 방법도 달라서 전수를 하는 이와 잡행 잡수를 하는 이가 있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있잖아요. 연불하고 잡행 잡수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단지 예물만 하면 적은 성건이어서 여러 가지 법문을 모두 닦아야 비로소 많은 성건이라 여긴다면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팽잡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있잖아요. 연불만 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복도 많이 지어야 되겠다. 자평잡수도 해야 되겠다. 이 공부 저 공부도 해야 되겠다. 금강경도 좀 읽어보고 왔나. 법화경도 좀 읽어보고 뭐. 그래야 되겠다.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연불이 많은 성관과 많은 복덕이라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의 법문으로 깊이, 하나의 법문 하는 게 뭐 오로지 나마미타를 연불로 깊이 들어가서 전수전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어떻게 되냐? 왕생 예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행,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이다. 왕생을 극락에 가지만 있잖아. 자평잡수를 닦고 지극한 마음이 아닌 자들은 남아미탑을 연불, 대충 이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은 천명 중에 극락에 왕생하는 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엄청난 얘기지, 그제? 남함이 참네. 야,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한번, 야, 판사 한번 하고 넘어가십시다. 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수 연불, 오로지 남함태를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10명 중에 10명이, 100명 중에 100명, 1000명 중에 1000명, 만명 중에 만명이 전부 다 극락 왕생하는데, 좌평 잡수 있잖아.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는,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못 간다, 걔다. 야, 참, 우리가 지금 하나, 예, 그건 뭐라 해놨습니까? 단사. 다만 단자, 하여금 사자 되겠죠. 단사 전의 작자 되겠죠. 다만 있잖아요. 예.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사람은 십적 십생겠다. 십적. 십생. 생은 왕생입니다, 왕생. 곧바로 열 명이 다 왕생을 해.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신 분들은 열 명이 전부 다, 열 명이 백 명, 천 명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모르겠습니까? 수자. 수. 닦을 숫자에다 사. 잡. 자팽 잡수를 닦고 있잖아요. 수잡. 부지심자제, 그죠? 지심자. 자팽잡수를 닦고 지극한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 연불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중무일켰어. 아이고 천명 중에서 한 사람도 극락 못 간다 캐놨다. 천명 가운데 있잖아. 한 사람도 극락 못 간다 캐놨어요. 자팽잡수를 한다든가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지 않으면 천명 중에 한 사람도 극락 못 간다 해놨다. 답이 나왔습니까? 이거 좀 찍어가지고 정말 지금 방송 한번 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보니까 이제 있잖아. 여기저기 갈 필요 없어요. 이 수행 저 수행 할 시간도 없잖아. 우리 선배님들 그렇지. 갈 날이 지금 바쁜데 지금 뭔데 이거저거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딱 답을 내놨어요. 왕생 예찬에 있잖아요. 선도대 왕생 예찬에 지금. 예, 답을 내놨어요. 이거면 오늘 본전 뺐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도대사님께서 직접 보시고 직접 들으신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전수연불 하는 사람은 열이면 열이 안나 왕생하고 백이면 백이 왕생한다.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만 하자 10명 중에 10명이 전부 다 극락 가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럼 자팽잡수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1000명 가운데 왕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팽잡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 하나만. 야. 따라서 답은 한다. 아주 분명합니다. 전수 연불을 하면 10명이면 10명이 하나 왕생함으로 당연히 하나 많은 성근과 많은 복덕이고 자평잡수를 하면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극락 왕생으로서 없으니 당연히 적은 성근과 적은 복덕이겠지요.
이제 뭐 답 나왔다, 그지? 우리는 막 이것만 봐도 있잖아요. 이제 뭐 헤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치로 설명함. 자, 이치 이거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도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보통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불만스럽고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그들보다도 닦은 법문도 많고 성근도 많고 그들보다도 독경도 하나 더 잘하고 막 건강경, 뭐 법화경 있잖아, 화엄경 다 읽어보고 있잖아. 뭐 거기다가 있잖아요, 뭐 진원도 다 더 잘 외우는데, 뭐 심히 자꾸 대달을 하던데, 내가 뭐 진원 같은 게 있는 진원 내가 다 외우는데, 잘 외우는데 왜 내가 도리어 나 적은 성거리고 왕생이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그들은 단지 연몰만 할 줄 알고, 그들 그런 건 우리 오로지 전서 연몰만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연몰만 하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 거 있잖아, 뭐 진원도 모르고 있잖아, 다른 경전도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오히려 많은 성거리고 왕생이 결정되었다고 하는가 하며 마음속으로 납득이 되질 않을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나는 저 사람들 잘 때 나는 나 그래도 뭐 이 경전 저 경전도 다 읽고 있잖아, 뭐 진원도 다 외우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래에 우리는 이치, 비교, 비유, 경문, 조사의 말씀, 사례 등의 각 방면과 여러 각도에서 연불이 많은 성근이라는 것을 설명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신심을 건립하고 내게 만들고, 전수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연불 필생이다, 그죠? 연불 필생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께서 있잖아, 이치라든가 비교, 비유, 경문, 조사의 말씀, 사례, 막 이런 미주알 고주알 다 동원을 했어요. 우리 이해시키려고.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경전도 많이 읽고 진언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뭐 나 복도 많이 지었는데, 저 사람은 오로지 남업들 연불만 했는데, 저 사람은 극락 가고 나는 극락 못 간다고 하니까 불평불만 할 수 있겠지, 그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 회의를 여는 비유. 야, 이제 비유가 처음 나왔습니다. 자, 앞서 불설남이탕 경문에 설하기를 극락세계는 모두 안나 불태전 내지 일생보처 대보살로서 일한 어떤가는 사람들과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극락세계. 극락세계 중생성자. 극락세계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계시 아비발치. 모두 다 아비발치라. 아비발치 알지? 불태전지 보살, 정정지 보살. 물러남이 없는, 빠꾸가 없는 보살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심 3일도 아니지, 뭐. 하다가 막 그냥 있잖아, 접잖아, 그지? 거기는 극락에 가면 전부 아비발치라. 아비발치가 팔지 보살이랍니다, 팔지. 팔지 부동지. 우리 화엄경에서 있잖아요. 화엄경 52개의 중에서 팔지 보살. 반부처가 된 사람들이야. 여기서 이 사바세계에서 뭐, 주민도 뭐 소행도 많이 해보시겠지만, 마음에 몰락하면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악업 중생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극락 가보면 전부 다 아비발치고 기중다요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 일생보처 알지? 일생보처 보살. 한 생만 지내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는 소리야. 극락마 왕생하면 전부 다 부처가 돼. 극락 연불 왕생 뭐 성불이 아니고 연불 성불이. 연불하면 그 가서 부처 된다 이 말입니다. 왕생도 필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왜 되냐 하면, 거기에 가면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재상선이 구에 일적하잖아요. 우리가 극락 왕생을 발언해야 된다. 중생문자 응당발언 원생피국대에서요. 불설남이탕이에요. 중생들 중에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은 응당이 저 국토의 원생, 업생이 아니고 원생, 우리는 극락 원생을 발언해야 된다. 소위자 무슨 까닭이냐 하면 역시 재상선인 구일지. 이와 같은 모든 상선인 상근기 중생들과 더불어 구해일자 함께 구차 모을 했자 함께 한 곳에 모여서 살기 때문이다. 극락에 가면 전부 다 있잖아. 아비발치 알면 일생 보처라. 그 나쁜 사람들 없어요. 거기는 가면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있잖아. 팔지보살 이상 되나 전부 보살들하고 같이 살아. 이거 참 여 뭐 좀 공부 좀 해보려고 하면 있잖아요. 뭐, 오늘도 이제 좀 오고 싶은데, 막, 공부 너무 대충 하고 우리 놀러 가자.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른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아무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라야 함께 모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에 도달하려면 일반 범으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 대아란들마저도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왕생 논주에서는 대성의 성근계는, 대성의 성근계가 어디냐 하면 극락입니다. 극락에는 이성의 종성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대성 성근계, 극락에는 이성이 있잖아요. 성문영각. 자기밖에 모르는 성문영각 드러난다. 거기에 태어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살도 거기 못 갑니다. 보살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 극락 못 가요. 그런데 저 우리 오성제입이라고 들어보셨지?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 오성이라고 하잖아요. 오성들도 염불을 해야 극락 가. 아미타 부친 델로 안 오면 보살도 자기가 염치가 못 갑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더더욱 있잖아. 이 이성들 있잖아. 성문, 영각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떤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 적은 성근으로 왕생할 수 없습니다. 위는 아래와 상대되고 많으면 적은과 상대되므로 어떤가는 선, 상선, 아까 상선인 했잖아요. 상선이 바로 많은 선, 다선이고 적은 선은 소선은 바로 하선입니다. 불설 아미타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가는 선인이라 합니까? 제 상선인 구에 일찍 했는데 상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비발치 일생보처. 아비발치? 팔찌보살 이상 된 사람이야. 일생보처. 일생보처 보살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가는 선인이다. 이 말은 대보살들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두 적은 선이고 아래 선이어서 최소한 불태전지 보살, 아비발치 보살 더 나아가 일생보처라는 일생보처 대보살의 성근 기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자격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력수행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도 당신이 안나 그런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자력수행 해가지고는 그게 뭐 진짜 아비발치라든가 일생보처 될 수는 없다.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이 영상 보시는 우리 유튜버 우리 구독자들도 진짜 정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자력수행을 내려놓고 있잖아. 오로지 염불 하라고 올려놨는데 많이 보시더라고요. 야, 그런데 참 아까도 하시는 말씀이 염불 이거 아무나 못 만나. 항상 제가 말씀 염불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유복덕시 염불. 복이 있어야 이 연구를 갖다가 판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손에 있잖아요. 억만금이 있잖아요. 누구 말 맞다, 있잖아요. 수표를 갖다 지어줘도 그 관수 못 합니다. 복 없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여기 10억짜리 수표라고 나 뒤에 나옵니다. 남아미탈 연구, 6자 명호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누가 있겠노? 뭐가 있겠노? 세상에. 여의주와 같아. 여의주 비유도 나옵니다만도. 아, 이거 참네. 자. 극락 세계에는 이러한 대보살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인데 우리의 성근과 복등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면 자력 수행에 의지한다면 아무리 노력하여 수행하고 아무리 성근 복등을 갖다 쌓아도 전부 부족하여 전부 적은 성근과 적은 복등이니 그 엄청난 차이는 가히 하늘과 땅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처럼 뛰어나고 묘한 국토는 극락 세계에는 오직 염불 곧 부처님의 명호 나무아미탈 육자 명호를 불러서 아미타 부처님의 성근 복덕에 의지해야만 18원에 성탁해야만 비로소 왕생할 수 극락에 갈 수 있을 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제외하고는 자평잡수를 해서는 범부들 자신이 닦는 일체 유루나 유루의 선법 이 자평잡수입니다. 그죠? 자평잡수는 모두 왕생할 수 없습니다. 답이 딱 나와 있지. 아, 시원시원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뭐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구강이 소견하는 뷰. 구강이 있잖아. 어떤 뭐 신화를 보고 싶어서 있잖아. 부르는 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은 안나. 구강이 거처하고 문무 대신들이 안나. 국정을 위해 안나. 왕궁은. 예를 들어서 왕궁이, 왕궁이라는 거는 우리 그 왕궁이 있잖아. 왕궁은 구강이 거처하고 문무 대신들이 안나. 국정을 위해서 출입하는 곳으로 일개 백성이 우리 같은 범부들이 안나. 왕궁에 가려면 자신의 신분으로 신분에 의지해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잖아. 만약에 조선시대에 있잖아. 일반 있잖아. 평민이 그 왕궁에 들어갈까 하면 그 아무나 못 들어가야. 그러나 만약 국왕의 소견, 그 초청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국왕이 이제 아래 사람이 이제 신하를 부르는 그런 초청장이 있으면 있고 국왕의 명령이 있으면 국왕의 성지, 황제의 명령서가 있으면은
백성경에도 국왕을 갖다 아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련할 수 있겠지, 그지? 아,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얘기 하나를 갖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약간의 상상력을 갖고 저에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모두 눈을 감으십시오. 시간은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현재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 가다마이라든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뭐 조선시대 때 두루마기와 마고자를 입고 머리는 길게 변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샤먼이라는 도시도 없고 단지 작은 안나 노점들과 찻집들만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명하신 황제 폐하 만세. 어떤 사람이 놀립니다. 아, 이 영감아, 언제 한번 하나, 영감도 자금성 있잖아. 잘 아는 북경에 있잖아, 자금성. 자금성의 금난전에 가서 황제 폐하를 갖다가 아련하여 하나 진급을 할 수 있다면, 그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벼슬이라도 하나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나 좋겠나? 등달아 덕을 하나 볼 수 있을 테니 말이야. 잠꼬대 그만하소. 우리 같은 일개 백성이 하나 어떻게 황제를 뵐 수가 있겠어? 이때 마침 하나 옆에 기계가 비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 황제를 갖다 공경하고 찬탄하는 소리를 듣고 게다가 황제를 뵙고 싶은 하나 마음이 이렇게 하나 절실하다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황제를 뵙게 할 방법이 있어. 응, 당신이 누구신데 하나 그런 방법이 있어. 나에게 다 방법이 있어. 그리고 하나 종이와 붓을 가져와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라고 하나 묻고는 그의 이름을 갖다 종이 위에 적습니다. 아무개가 입궁하여 아련할 것을 특별히 허락한다. 그리고 그 밑에 낙관에는 강희대제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청나라 시대 때 강희대제라고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낙관을 갖다 칵 찍었어요. 그 강희 황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백성은 하나 황궁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황제의 승지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뭐 프리패스지. 초청장 있으면. 예. 우리가 만일 일반 백성 오타각시 분부들이고 우리가 칭념하고 있는 남아미타불 육자명원은 보통 글자가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초청해 주는 서명입니다. 극락왕생 초청장이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 육자명호가 극락왕생 초청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치?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명하시는 초청장을 들고서 아미타 부처님 국토 극락에 가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제18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방 중생들이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내지 십념 서명 있잖아요. 이거는 서명이다. 그지? 시방 그 18원 있잖아. 아, 우리 18원 잘 알잖아요. 그죠? 18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방 중생들이 설하득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시방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실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거 믿고 기뻐하면서 예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나의 나라에 있잖아요.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고자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타불 염불을 염불만 하면 있잖아.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만약에 약불생자 불치정각했거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미타불 염불 10번 이상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고 불치정각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자기가 보적을 썼습니다. 우리가 보적을 설하겠습니까? 그래 해놨어요. 하셨습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지 초청장이고 육자명호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초청장이자 소견서입니다. 초청장, 극락행 티켓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육자명호가 있는데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없겠습니까? 초청장만 있으면, 티켓만 있으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있잖아, 뉴욕 가는 있잖아, 그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뉴욕 갈 수 있잖아. 그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이것 외에는 자평잡수 있잖아. 예컨대 우리가 황제를 알련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말단 관리인 현령을 찾아가서 서명을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뭐 기장 군수한테 있잖아요. 가서 그 군수 있잖아. 낙인 찍힌 거 있잖아. 낙관 찍힌 거 가지고 들고 가서 그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현령을 찾아가서 했잖아. 뭐 군수한테 군수 서명을 받았다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까요?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현령이 당신에게 서명을 해주시면 됐소. 나야, 나이 걸어가다 들고 직접 찾아가면 될 것이네. 라고 하나 말한다면 쓸모가 있겠습니까? 쓸모가 대중들이 말하기라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 지방 행정장관 있잖아. 예를 들어서 경북, 뭐, 경남 지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서명을 받았으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그도 감히 서명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각 부처의 최고 장관은 우리가 뭐, 각 장관들 많잖아. 법무장관이든가, 뭐, 행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서명받으면 쓸모가 없고, 그것도 쓸모가 역시 안 되지. 그죠? 왕궁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고, 기타 모든 법문은 자평잡수는 마치 최고 장관이나 지방 장관이나 말단 관리와 같은 것이어서 그들을 찾아서 극락세계 왕생활을 한다면 그들도 전부 손을 쥐면서 아, 저에게는 아직 그런 위덕이 없습니다. 그렇게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당신은 아미타불을, 남아미타불, 주구장창 남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고 일러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지? 아, 다른 거는 자평자수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려면 오직 있잖아,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에 성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려면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에 성탁한다,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올라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그가 나 남아미타불 염불 안 하고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지? 왜냐하면 이 육자명호 속에는 남아미타불 염불 속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위 없는 공덕이 포함되어 있고 또 육자명호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한 난나 직접적인 선소 아미타 부처님께서 부르심이어서 마치 국왕의 소견과 같고 국왕의 호령과 같아서 초청장과 같아서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는 전부 이런 위덕이 없습니다. 다른 안나 장관이라든가, 뭐, 지방이 있잖아요. 뭐, 이거 도지사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이런 거, 뭐, 낙관과 찍인 있잖아요. 초청장 그거 들고 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전에서는 시방세불이 다같이 무량수불의 위신공덕의 불가사임을 찬탄하고 있다. 우리 그거 뭡니까? 불손 아미타경에도 이제 육방의 재불들이 전부 다,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아무튼 위신 공덕을 다 찬탄하고 불가사의함을 다 찬탄하고 계시잖아요. 그치?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불설라미타경 속에서 우리에게 명호를 집지하는 것이 바로 많은 성근이다. 남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이 다 성근이다 말입니다.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는 극락 못 간다고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성근과 복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그게였나? 염불이었나? 다 성근이다. 많은 성근이다 이 말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아미타불처님의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한다는 거 있잖아요.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했잖아요. 그지? 집지함을 제외한 모든 행은 전부 안나 적은 성공과 적은 복덕의 인연이어서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아시겠지? 그지? 자, 그러면 비교로서 설명하면 요 한 꼭지 더 하십시다. 예, 자, 비교로서 설명함. 여러 가지 성근의 비교. 다음은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옛말에 물건을 몰라보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 물건을 비교하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물건을 몰라보는 게 참 뭐 살아가면 있잖아. 이거 참 뭐 물건은 똑같은데 색깔 고르는 것도 힘들지. 그죠?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불교에 여러 많고 많은 수행들이 많잖아. 어떤 게 중요한 걸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아까 선배님 말씀드렸고 뭐 참선도 해보고 뭐 주력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도성도 해보고 뭐 건강력을 갖다가 뭐 수천독을 하셨다는 말씀도 이제 이런 그런 거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는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다. 그지?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몰라보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비교하는 게 두렵다. 어떤 것이 우리 불교 수행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수행인가 그걸 우리가 골라내기가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복이 좀 많아서 우리는 그래도 최고의 수행이 있잖아. 남아미타불 염불을 만났다. 그지? 여기에 네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5계와 10선은 3계 체류하고 5계를 지키면은 3계는 욕계, 색계, 무식계 있잖아. 욕계, 사바세계 있잖아. 이 사바세계는 태어난답니다.
그다음 십선을 다 닦으면은 천상에 태어난답니다. 5계를 다 지키면 사람 몸은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여기 5계 다 지키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우리는 깝깝해. 정말입니다. 그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광대사님이 중국 정토종 제13대 있잖아. 조사 인광대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염불에서 극락 가는 거. 두 번째 쉬운 게 우리 중생들이 지옥하기 사막도 가는 거예요. 지옥하기 숙생 가는 거란 거예요. 뻔해. 우리는 죽어도 가면 뭐 바로 있잖아요. 뭐 지옥은 나가. 어쨌든 간에 요거 괜히 5개와 10선은 3개 체류하고 5개와 10선 다 닦아봤자 있잖아요. 3개를 벗어나 육도 윤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욕개, 식개, 무식개 3개를 가잖아요. 그죠? 성문과 영각은 있잖아. 성문과 영각은 대성이 아니단 말이야. 소성이지. 그지? 자기밖에 모르는 소성이야. 보살은 만행이 원만하지 않으니 보살이 아무리 보살을 간다 해도 그 보살 행위 안 나 원만하지는 못해. 그래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염불에 비교하면 모두 다 적은 성 공덕일세. 이거 억수로 중요하거든. 남아미타불 염불이 그만큼 중요하더만. 5개와 10선은 최 3개다 했대. 그지? 5개와 10선 다 지키고 다 닦아봤자 하잖아요. 5개와 10선은 5개를 지키고 있잖아. 10선, 예. 10가지 선 있잖아요. 10하게 반대말이, 채 3개다, 그냥. 5개 10선을 다 닦고, 뭐, 다 지키고 있잖아. 10선을 다 닦으면 3개 체류하고. 그 다음에 성문과 영각은 비대성이다, 그죠? 성문 영각은. 성문 알잖아, 그죠? 영각이다, 영각. 영각을, 우리 벽집을 가자, 그죠? 영각은, 성문. 아란이고 있잖아요. 성문 영각은, 만일비자에다가, 비대성이다, 그죠? 대성이 아니다 말입니다. 비. 대성이다, 그죠? 대성이다. 대성이 아니고 있잖아. 보살 원만, 보살 만행이잖아. 보살 만행, 보살 만행. 보살들의, 보살. 보리살타의 준말 아닙니까? 그죠? 보살. 보살의 만행은 뭐냐면, 여러 가지 수행이 있잖아요. 만행. 만일 믿자야 돼, 그죠? 원만하지 못해. 원만하다, 그죠? 찰만자. 찰만자. 원만하지 못하고. 교지 육자. 육자. 개소득이다. 모두 다가. 이런 말이 되겠지? 5개를 지키고 10선을 다 닦아도 3개에 체류해. 3개에 머문다. 육도 윤회를 벗어날 수 없어. 아시겠지? 그지? 5개 다 지키고 있잖아. 5개를 지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10선을 다 닦으면 천상에 가. 천상도 있잖아요. 참, 우리 불자들 진짜 무식해. 천상을 갔다가, 천상하고 극락은 하늘과 땅이라. 알고 계시지? 네. 천상도 육도라. 육도 잘 알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하잖아요. 천상을 벗어난 곳이었나요? 극락이라. 또 어떤 선생님이 또 뭐 유튜브 그 뭐라 하나 뭐 한번 들어보셨지? 우리는 천상 가기를 가도 발언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여기 들어보셨지? 아, 극락 가면 안 돼. 그거 가는 극락은 안 나. 우리 고시원에 공부하듯이 했나? 그거 가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그거 극락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위자 무슨 까닭에 하면 등여 여시 제상선이 구해일척 했잖아요. 거기는 전부 상근기 중생이잖아요. 아까 아비발치라든가 했잖아요. 일생 보체보살들만 살기 때문에 저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거 가면 자동으로 공부가 된답니다. 공부하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남은 그늘 밑에
들어누워 있으면 있잖아요. 조금 누울라 하면 새가 와서 번물을 한답니다. 5건, 5, 6, 7, 8, 8, 9, 불순한 병이 나오지. 계속 번물하기 때문에 그 쉬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그 국락 가야 돼. 그거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 국락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성문과 영각은 대성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소성이라. 그래서 보살의 만행은 만행은 육바람일 있잖아요. 아무리 있잖아. 자기가 보살에 간다 해도 있잖아. 원만하지는 못해. 보살들도. 그래서 육자와 비교한다 하면 육자명은 남아미타불과 비교한다면 모두 다가 덕이 작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타불이 있잖아. 남아미타불이 남바완이라 이런 거 있잖아. 뭐 성문 영각 보살을 뛰어넘는 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남아미탈 연불을 해야 된다고 있잖아. 그걸 갖다가 남아미탈 연불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있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되. 자, 뭐, 자, 한번 보시되. 자, 그 제일, 예, 그 37페이지 제일 밑에 줄라나. 이 네 구절 말씀은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좀 술지야? 이해 가지야? 5개와 10선이 선이기는 하나, 5개와 10선이 있잖아. 선이기는 합니다. 여전히 3개에 있어서, 3개 체류한다, 이 마음. 이거 갑니까?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5개를 다 짓고 10선을 다 닦아도, 닦을 사람도 없겠지만, 다 닦아도, 그건 있잖아요. 육도 윤회를 벗어나지 못해. 그 다음에 있잖아. 아라한도, 여기 아라한이 있잖아. 성문 올라가도 아라한 가잖아요. 아라한도 선이어서 높이 3개를 초월하여 영원히 안에 육도로부터 벗어나지. 아라한하고 성문, 아라한이라든가, 성문 영각은 있잖아. 육도 윤회는 벗어났답니다. 벗어났지만도 있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극락하고는 하늘과 땅이다 이 말입니다. 아라한도 선이어서 높이 3개를 초월하여 영원히 윤회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아라한은 단지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한 자료환. 스스로 자기의 일을 갖다 해결한, 이거 하는, 우리 문에 한 글자, 한나라 한자 있잖아. 사람 한자지, 그지? 우리 문에 한 갈 때 이제 이 한 쓰잖아, 그지? 스스로 일을 갖다 자기 일은 해결한 사람일 뿐, 대보리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보살심이 없어요. 자비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 자기 일은 해결했지만. 보살은 더욱 선이어서 대보리심을 내어서 널리 육도 만행을 닦아서, 맹세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지만 보살의 수행은 아직 원만한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원만한 공덕이 육자명과 비교한다면 전부 적은 성근과 적은 복덕이라는 것이죠. 그래 성문영과 보살들은 육자명에 비교한다면 모두 다 적은 성근과 복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범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우리 자신이 닦을 수 있는 성근과 복덕은 기껏해야 5개와 10선 정도인데 5개와 10선은 원만히 닦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주 희유한 사람입니다. 희유한 사람이 아이고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 5개와 10선조차도 실천하기 한다 어려운 우리들에게 무슨 성근과 복덕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좀 참 5개와 10선도 성근 복덕이어서 5개를 지키는 것과 5개를 갖다 회범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선의를 할 수 있고 10선과 10악을 비교한다면 역시 선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개와 10선은 여전히 3개 내에 체류하고 5개와 10선 다 지켜봐도 있잖아. 3개 내에 육도 윤회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체류하고 있어서 3개의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5개와 10선을 잘 닦으면 다음 생에 다시 하나 사람으로 태어나 높은 관직에 오르고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천상세계에 태어나 천자나 천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근과 복덕을 만약 안 나, 아라한의 성근과 복덕에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뭐 사람들, 아라한하고는 또 하늘과 땅이겠지, 그죠? 우리 인간들 있잖아요. 오기야 십선 그거 다 뭐 닦고 지어봤지 하잖아요. 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은 이미 3계를 벗어나, 육도 윤회는 벗어났습니다. 그죠? 이른바 3계 밖으로 벗어나 오행 가운데 있지는 않다. 육도 윤회는 하지 않는다. 3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육도 윤회는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뜻이 그는 이미 3계를 벗어난 성자인데 5계와 10선으로 어떻게 아라함과 성문가 있잖아요. 아라함과 있잖아요. 그 벽지불 있잖아요. 영각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라함은 자신의 성근과 복덕에 의지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문과 영각들도 아란과 벽지불들도 자기 힘으로는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염불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서방 극락 세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천친보살이 세친보살이 왕생론에서는 극락 세계는 대승의 성근계에서 이승의 종성들이 태어날 수 없다. 아까 뭐 극락 세계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예? 말씀하셨죠. 극락 세계는 대승보살 대승 성근의 경계여서 이승인 성문영각 있잖아요. 아란과 벽지불이 자신의 성근 복덕을 의지했었나 의지하여 극락세계 왕생하려 한다면 자격미달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서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 가려면 아란의 성근과 복덕조차도 부족하거늘 범부의 오계와 성근 십선으로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아란의 성근과 복덕이 비록 범부들과 비교한다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 보살과 비교한다면 아람과 있잖아요. 아람과 벽지불 있잖아요. 영각 같은 경우에도 비교한다면 누구의 성근과 복덕이 많으면 보살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장부는 계산하기가 아주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은 자신의 생사만을 갖다 해결한 자료한 스스로 자기 일만 해결한 사람이어서 그들은 안다. 자신의 생사 윤회만을 해결하지만 보살은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살의 성근 복덕을 아라함과 비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어서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살의 심량이 광대무변하고 그 마음의 크기가 광대무변하고 안나 성근 복덕 역시 안나 무량무변하지만 보살은 필경 성불한 게 아니라 보살도 아직 성불은 못했어. 아직 보살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보살의 성근 복덕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어느 분이 더 많을까요? 그것 또한 하늘과 땅을 비교할 수 없듯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성근과 복덕만이 하나 가장 철저하고 가장 원만합니다. 그러면 하나 아미타 부처님의 성근 복덕은 하나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까요? 성근 복덕이 어디에 있나 이 말이지, 그치? 아미타부지의 성근복덕은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복덕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상장 그것만 부르면 성근복덕이 자동으로 쌓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렇게 말하니까 좀 더 멀리 갔는데 우리 세간의 일을 말하면 다들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간의 일은 다음 시간에 있잖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나와야.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뭐 80근 환경 다 읽어봤다 했잖아요. 80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현 행운품 붙여가지고 80환근 가는데 80환근도 다 공부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보현보살님께서 마지막에 있잖아 발언한 게 뭐냐 하면은 보현보살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는 거 아시지? 저번에 우리 그 정윤선님 법문하실 때 가대 원하 임욕 명종시 원건대 내가 있잖아 머지않아서 임종할 때 진제 일체재장이야. 내가 임종할 때 했잖아요.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극락 가야 되는데 있잖아. 그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 원신체조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 그냥? 머지않아 내가 나 왕생을 내가 임종할 때 진제 일체 모든 장애는 다 없어지고 명견 피불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 칭견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적덕 왕생 안락찰 곧바로 극락에 왕생하기를 원한다. 누구 원인 거 압니까? 보현보살님 원이라 보현보살. 보현보살도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환경 보현행품 제일 마지막 개송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바세계에서 신음하는 저 중생들 속기 극락 왕생하기를 갖다 바란다. 80근 환경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중생들 신음하는 모든 중생들 다 함께 손잡고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극락 왕생을 갖다가 길을 쓰고 그 발언을 하고 염불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지? 예. 딱 떨어지잖아. 그죠? 예. 예. 그래요. 예.